안녕하세요, 언다이트 그래퍼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오늘 새로운 렌즈를 샀습니다. 5분 전에 직거래를 했고요. 바로 이 35.4 GM 렌즈를 샀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지금 샀냐면은, 제가 원래 수동 렌즈를 쓰고 있었는데 35mm를 촬영할 때 좀 불편하고, 가볍긴 가벼운데 혼자 힘으로 하기가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고 또 가볍고, 이거는 아마 계속 쓸 것 같아요. 충무로에서 직거래를 했고, 직거래 해주신 분이 동네 주민분이셔서 어디를 가면 좋겠냐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남산골 공원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추천해 주셨고, 원래는 여기에서 충무로역 여기 동네를 돌려고 했는데 남산골 공원을 한번 가볼 건데, 겨울이라 나뭇가지가 많아서 찍을 게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동네 주민분이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충무로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아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그 시호를 따서 이제 만들어진 지역명인데요. 지역명이 아니라 도로죠. 여기는 원래 도로고, 명동에서부터 저기 어디냐, 아무튼 저기 그 있어요, 길 저기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 원래 충무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네이버에서 지식을 습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35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외관은 되게 깔끔하게 쓰셨더라고요. 너무 깔끔하게 쓰셔가지고 저는 깔끔하게 안 쓰는 편이라서, 진짜 35mm 이거 구하려고 제가 3주를 그래서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수염이 왜 이렇게 많이 났어? 아침인.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맑은 날에 나와가지고, 이거 보세요. 너무 화창하죠? 진짜 너무 화창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한국의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한옥식으로 되어 있네요. 8000까지 올라가네요. 뒤에 해가 많아가지고. 그 남산골 공원은 이 3번 출구나 4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올라가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만 하면 이렇게 8000분의 1까지 올라가냐. 이거 저기 보면 남산타워도 보이시죠? 아, 저 남산타워에 자물쇠가 몇 개가 걸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다 얼었네요. 겨울이 되어도 소나무들은 이렇게 초록색 빛을 띄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한번 골라볼게요. 어느 것을 고를까 알아 맞춰보세요. 딩동댕동 척척 박사님 알아 맞춰보세요. 딩동댕동 꽃사슴. 한옥마을이네요. 여긴가봐요, 한옥마을. 큐아를 찍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한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전통 가옥이어서 이렇게 라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살려줘야 되는데, 또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프레임이 이렇게 있죠. 네모난 프레임이 있고, 저 안에 보시면 또 조그만 프레임도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원 같은 걸로 이렇게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레임 속에 프레임.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옛날에 제 시골에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어떻게 해야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요? 그냥 올라가 볼게요. 여기 위에 달린 거, 이거 등 같은 거. 초점이 굉장히 잘 잡히네요. 이 35mm가 최소 초점 거리가 꽤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실점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한옥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붕 또 있고, 저쪽 끝에도 지붕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우리 현대적인 건물이 사실 잘 안 보이니까 딱 요 네모칸만 봤을 때 뭔가 조금 더 한옥의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물이 있다면은 세워두고 또 찍는 방법도 있겠죠.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저기 남산타워의 느낌과 그러니까 현대적인 것과 옛날의 느낌을 같이 합치는 그런 느낌으로. 머리 조심해야겠네요. 제 키가 190 넘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 됐을 때랑 많이 다르니까. 여기는 뒤에 저 건물이 보여가지고 살짝 아쉽네요. 이런 데도 여기서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모델은 저 건너편에 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프레임 속에 프레임을 보고 옛날엔 진짜 이런 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론 저도 어릴 때는 이런 곳에 살긴 했지만 할머니 댁 가면 항상 마루에 올라가서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여긴 또 망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아, 그리고 오늘 저의 일정은 여기서 촬영을 하고 이제 왕십리로 넘어가서 저녁에 왕십리 한번 찍어볼 거예요. 이제 일요일 밤 월요일 출근을 준비하는 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늙고 계실지, 마지막 일요일을 불태우고 계실지 한번 촬영하는 시간을 또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사진을 찍으실 때 내가 이거를 찍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보정을 해야겠다, 뭐 어떤 식으로 좀 크롭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촬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 내가 지금 여기 카메라에서 보이는 이 화면이 크롭했을 때 어느 정도겠다, 좀 어둡게 찍으면은 보정을 어떻게 해야겠다, 색을 어떻게 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찍는 편이어서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좀 그런 시야를 좀 넓히시는 거를 되게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는 망원이 있어야겠는데? 여기 망원으로 이렇게 딱 살짝 여기 나무 여기 딱 걸어가지고 뭐 지붕이나 저기 그 뭐죠? 이 울타리 같은 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런 것들 딱 걸고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35mm로 크롭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지금 시간이 아직 아침 11시가 되지도 않은 시간이어서 자연의 바람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런 길이 있구나. 조리개를 조금 더 줄여볼까요? 한 8. 셔터 속도 지금 160분의 1 나오고 이렇게. 지금 이쪽에 그 빛 들어오는 구간 여기랑 이 프레임이랑 이런 식으로 살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수직 수평 맞춰주셔야 되고요. 남산골 공원에 대한 안내 메시지 한번 볼게요. 안내 뭐 어떤 아 타임캡슐이구나. 매설을 1994년 했는데 개봉을 2394년 한다고요? 여기 타임캡슐이라는 건가 이거 그러면? 이렇게 마치 그 로마시대 경기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가본 적은 없지만 모르겠네요. 각국의 언어들로 돼 있어요. 약간 좀 인사말? 약간 이런 걸 써놓은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네 그렇네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뭐 누르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과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물 600점 시민 공모. 이런 게 있구나. 2394년에는 뭐 하고 있을려나? 2394년에도 언타이틀 그래퍼는 함께 하겠죠. 여러분 바람을 하도 맞아서 머리카락에 답이 없네요 지금. 뭐야 이거 자꾸 이거. 왜 자연이 좋긴 좋아요 여러분. 원래 여기 물이 흘렀어 안 흘렀겠죠? 우리 자연을 좀 느끼러 한 절로 가볼까요? 절로 가는 길이 아니었구나. 저 뒤로 빠지는 길이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은 방금 왔던 길로 내려가는 이 정도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뭐 크기가 엄청 크지도 않고 자연을 느끼면서 이렇게 쓱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이 정도로 하면 될까? 아, 저 위에서 찍어야겠다. 정자 이름은 정자 이름은 저렇게 써 있고요. 네, 여러분 아 저와 함께한 이 충무로의 남산골공원 어떠셨나요? 뭐 크게 막 엄청나게 막 볼 게 많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도시에서 벗어나서 이제 미래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뭐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겨울보다는 조금 여름이나 이럴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추천해주신 렌즈 팔아주신 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언젠가 그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딜 갈지 고민했던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사실 오늘 지금 일요일 아침이라서 뭐 이런 느낌으로 촬영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밤에 왕십리에서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타이틀 크래퍼였습니다. 안녕.